안녕하십니까. 박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위치 좋은 원룸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남구 대명동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안지랑역 약 270m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대명동 다이소 바로 뒤편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대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하면 첫 번째 집이라 세입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임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건물입니다. 안지랑 내거리 인근으로 많은 호재가 있는데 서대구 KTX 역사를 이어줄 트램 노선이 확정이 났으며 향후 더블 역세권이 되는 위치이고 동신정보, 파크맨션, 개나리 등등 재건축 이야기가 수시로 나오고 있는 위치입니다. 주변 개발 가능성이 많아 충분히 투자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위치이고요. 임대업하기에도 가톨릭 대학교 병원, KT 전화구, 남대구 세모서 부근 각종 사무실, 병원 등등 직장의 수요가 많은 위치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이 대도로변 바로 진입하면 보이는 바로 우측에 저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 이쪽으로 향후 4호선 순환선이 지나갈 예정지입니다. 저 앞쪽이 바로 안지랑 내거리고요. 안지랑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에서 평리 내거리 지나 서대구 KTX 역사로 이어지는 1호선, 2호선 순환선이 지나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안지랑역까지 도보로 한 3, 4분 하면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위치이고요. 향후 안지랑역이 또 더블 역세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바로 뒤편으로는 다이소가 위치를 해 있고요. 각종 프랜차이즈 음식점들도 이 도로변에 많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역전 할머니 맥주도 건물 앞에 위치해 있고요. 본 건물 요 주변에 보면 작은 요런 주택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로변 쪽으로 역을 가는 것보다 바로 앞쪽에 골목길 라인으로 가시면 바로 역 이어지는 골목길 라인이 바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저 도로변에서 까먹었는데 저 건너편에 바로 대명일동 주민센터 바로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위치는 도로변에서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새나 먹기는 뭐 두말할 거 없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우측에 이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은 향후 이제 주변 호재도 많고 그리고 건물에 뭐 수익도 잘 나오고 뭐 투자 목적으로도 꽤 괜찮은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딱 보시면 건물 땅도 크죠. 땅도 여기가 90평대입니다. 90평대. 야, 주차 공간도 뭐 겹주차로 하지 않아도 되고 양방향 주차도 나오고요. 세입자들이 싫어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분도 거주하실 분들도 싫어할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은 여기 CCTV 바로 1층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4개 채널로 CCTV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뭐 어느 다가구 건물하고 동일합니다. 뭐 2층, 3층 구조 동일하고 제리에 주인 세대도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 2층에는 원룸이 4개하고 3룸이 2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2호 라인 정면에 여기가 이제 3룸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원룸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3층도 동일하게 원룸 4가구,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세가 놓여져 있어요. 3룸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전세. 요즘 3룸 전세가 한 1억, 한 8천, 한 1억 정도 싸게 전세가 놓여져 있네요. 그리고 원룸도 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많은 게 35만 원. 그래서 임대료는 좀 더 올려서 받아도 전혀 세 놓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리의 주인 세대, 그리고 원룸 두 가구. 그래서 주인 세대까지 현재 임차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 지을 땅이 있으면 뿌시고 앞쪽에도 신축, 요 앞쪽에도 신축, 요 앞쪽에 5층 건물도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신축을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만큼 새 놓기도 좋고 많이 찾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면에 정우맨션도 재건축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앞쪽에 용마맨션,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또 개나리도 그리고 파크맨션도
좀 재건축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뒤편에 보면 여기 광피씨 뭐 대덕 스크린 골프, 이 건물이 바로 1층에 다이소가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뒤편에 보면 저기 한 140평 정도, 130평 정도 되는 신축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10개, 3룸 2개, 주인세대 총 13가구에 대지 311제곱미터, 건물 501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94평, 건물 152평입니다. 건축년도 2011년 7월에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15억, 대출은 3억 4천에 임대보증금 2억 5,500입니다. 현재 인수가격은 대출도 적고 보증금이 적어서 인수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9억 500만원, 현재 월수익은 394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272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건물 임대내역, 임대료 요즘 시세에 비해서 너무 싸게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임대료 높여서 월수익 높일 수 있는 내용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추가 대출도 가능한 부분이니 요 부분은 제가 문의 주시면 어떻게 대출이 되는지, 어떻게 또 수익을 높일 수 있는지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안진항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렇게 신축 현장들이 많이 있는 안진항역 인근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위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하면 보이는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하기에도 좋고 투자 목적으로도 좋은 건물이니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하팀장 이렇게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덥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